네, 12월 1일 중2 시험 대비 보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는 누구의 글이었더라? 네, 앞에는 지호의 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구의 글이더라? 그렇죠, 미나의 글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뭐래요? I met Mr. Han, a photographer. 이래갖고 뭐 1시간 끝내겠나? 그치? 다 For Daily Sports at Seoul World Cup Stadium. I met Mr. Han,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at Seoul World Cup Stadium. 그니까 자, 이건 전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And then Mr. Han, at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at. 그래서 at이 뭐를 밝히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포토그래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덧붙이기 위해서 for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at, 그 다음에 at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He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pictures a soccer game. in. He was, 일단 쓰고,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a soccer game. 몰라요, 이거? in. In Korea and Japan. of. 와, of, of. of. of 같은 소리하고 계시네. between. Between Korea and Japan.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어쩔 수 없이 여기 싹 읽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for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I met a Mr. Han photographer. 그 다음에 Mr. Han a photographer. 얘 둘에 대한 얘기. 이 콤마 때문에 뭐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t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Seoul 이렇게 부르면 돼. Seoul World Cup Stadium.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에 대한 얘기, at a soccer game, between에 대한 얘기, between Korea and Japan. Yep. supposed. Okay, be supposed to do에 대한 얘기들. 자, 뭐, 일단 Mr. Han, a photographer,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지? 동격관계요. 동격관계죠. 동격관계를 어떻게 나왔나? 뭐뭐인 뭐 사진사인 한 선생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오케이, 4를 붙여서 4 뒤에 데일리 스포츠가 보이는데 4가 포토그래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덧붙이기 위해서 붙은 건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뭐를 밝히고 있다? 소속. 소속이죠, 소속.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뭐가 생략되었는지를 얘기한다면 who is 이즈 워킹. 그렇지. Who is working for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가 뭐예요? Work for죠. Work for. 됐습니까? I met Mr. Han, a photographer who is working for Daily Sports에서 who is working을 생략하고 for를 사용해서 어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를 전치사 for를 사용했다는 거. 전치사 비워놓고 뭐 문제 많이 나오고 여기 전치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 at에 대한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말이죠. 스타디움에서. 근데 어떤 느낌일 때 at을 쓴다? 어떤 느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일 때뭘 쓴다? at. 됐습니까? 어디에서 할 때. 뭐, in을 쓸 때도 있고요. in에 대해서는 일단 area가 어때야 돼? area에, 그렇죠. 넓어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은 또는 좁더라도 뭐가 있거나 바닥 있고, 벽 있고, 뚜껑 있는 공간 속에서는 뭐 한다? in 쓴다라고 얘기했고. 됐습니까? 선생님, 천장 밖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at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할때 손가락질하는 at. 그 다음에 he be supposed to do는 아시죠? 그렇죠? be supposed to do는 뭔 뜻이죠? 그렇죠. 뭐뭐 할 것으로 여겨진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뭐 should랑 똑같지는 않은데요. should의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근데 be supposed to do는 사실 여기에 be가 있으니까 이 supposed는 suppose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럼 suppose가 뭔 뜻일까? 뭐뭐 시키기로 되어 있다. 뭐 시키기로 돼 있다? 시키게 오케이, 하기. suppose의 뜻은 뭐 하다?
추측하다죠, 추측하다. 그래서 얘가 해석이 여겨졌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는 사진 찍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사람들이 뭐 했다?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be suppos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 he should take. 뭐 should take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느낌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도 to 부정사네. 명형부? 그럼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네? 당연히 뭐다? 명사적 문법이죠. 그래서 뭐뭐하? 는 것, 사진 찍는 것으로 여겨졌다. 명사적 문법이죠. 그 다음에 at a soccer game이죠. at a soccer game.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얘는 약간 경계에 있죠. where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when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치사 at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죠. 축구 시합에서 사진 찍기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between Korea and Japan 왜 비워놨겠어요? 시합 경기에서 어떤 팀과 어떤 팀의 대결을 나타낼 때 무엇을 쓴다? between A and B 됐습니까? 어느 팀과 어느 팀이 한다라고 할때 between A and B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게 다 끝났다며 10과까지 너무 오래됐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단어 할때다 했던 문장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I sat in이죠. 가볼까요?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with Mr. Han. 계속해서 During the game, he didn't talk much.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예. 여기까지 일단 빈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뭐 강세에 대한 얘기인데.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with Mr. Han during the game. He didn't talk much.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예,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Why people enjoying the game이죠. 아이고, 스펠링이 나오겠네.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계속해서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계속해서 when the Korean team 그렇죠. scored 1 point. 그렇죠. 축구에서 들어가면 해설자가 뭐라고 외치나요? 그렇죠. a goal, one goal. 그러니까 when the Korean team scored a goal, when the Korean team scored a goal, everyone cheered. 그러니까 cheered, but was calm and just kept taking pictures도 좋네. 근데 그 본문에 그건 아니고 just kept taking pictures 좋습니다. 그렇죠. and continued 그렇죠. to take pictures. Well, Mr. Han was calm and continued to take pictures. 선생님이 또뭐 해비 줄 거겠다 뻔하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일단 I sat in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with Mr. Han during에 대한 얘기 뭔지 알겠죠. 반복해야 되겠죠. During the game, during the game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그렇죠? During the game을 좀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지금은 뭔데? 지금은 군데. 이걸 좀 절로 표현해 봅시다. 맞습니다. During the game은 지금은 군데. 절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 He didn't talk much.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Focused on도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 뭔가 focus on도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 He just focused on. 그 다음에 taking 1번인지 2번인지 얘기해주시고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얘기해주고.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Why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Why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 얘기했죠. So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그 다음에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뭐 taking에 대한 얘기,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얘랑 연관 지어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en the Korean team scored a goal,
스코어가 여기서는 명사인지 동사인지 뭐 얘기, 뻔한 얘기, 명사인지 동사인지 얘기. Everyone cheered. Every는 뒤에 뭐가 오고 뭐가 와야 된다는 거. But Mr. Han was calm and continued to take pictures. To take pictures에 대한 얘기. 뭐 to 뒤에 do 왔으니까 to 뒤에 동사 왔으니까 명형부 중에 뭔지 하고 얘랑 연결시켜서 뭐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자, 먼저 in. at이 아니고 왜 in일까요? 뭐디 에리아, 뭐디 에리아, 인디 에리아, 에티 에리아가 아니란 말이죠. 뭐디 에리아, 인디 에리아. 에리아가 뭔 뜻인지 알죠? 뭐예요? 구역이죠. 맞습니까? 예, 여기에 복수형의 소유격이 보입니다. 복수형의 소유격은 또 시험 내봤는데 엉뚱한 거 고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이 드르이는 뭐야? 어린이 드르이. children. 자, s로 끝나요? 안 끝나요? 그렇죠. S로 안 끝나는 녀석의 복수형은 점 찍고 S 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복수형의 소유격은 점만 찍어도 되고, 점 찍고 S를 또 써도 됩니다. 지금은 S는 안 썼죠. 둘다 가능하다. 복수형이죠, 이거. 사진사들의 구역이죠. 안생과 시스다 미소는 좀안 선생님하고 사진사가 아니지만, 포토그래퍼가 아니지만, 포토그래퍼 구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를 정확하게 읽으면 또는 몇 음절에 뭐 강세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죠? 그렇죠? 포토그래퍼죠. 포토그래퍼 아니고 포토그래퍼 아니고 포토그래퍼 아니고요. 포토그래퍼. 그래서 몇 음절에 있다? 몇 음절에 있다? 음절이란 모음의 개수죠. 이음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photographer. 이음절에 강세 있다는 거. 막 가끔 발음 문제, 뭐 강세 문제 내기도 하는데 요새는 잘안 나오는데, 뭐 아주시고. 그다음에 during the game의 뜻이 뭐예요? 시합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절로 바꿔봅시다. While they played the game. While they played the game. 좋고요. while이니까. 여기에 시제가 보니까 단순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 진행형이 잘 어울리죠. 그렇죠. While they were playing the game. 이게 좋겠죠. While they were playing the game. While은 절을 만들죠. 주어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while they were playing the game. During the game. During 뒤에는 그냥 뭐만 온다. 암만 길어봤자. 저 게임 안만 길어봤자. 예, during 어떤 것이라 했죠. during 어떤 거. 뭐, 3일 동안, 뭐, 이런 거 많이 쓰나. 3일 동안, for 3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어떤 것 동안, during. 누가 뭐뭐 한다 동안, while. during the game. 그래서 during입니다. for도 아니고, while도 아니고, during. 예, 그래서 while they were playing the game, he didn't talk much. 이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미터 한 대신 왔죠. 한샘은 저 말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얘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일단 뜻이 뭐예요? 그렇죠. 많이죠. 많이. 많이 말안 했다.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제 얼라더브는 형용사 아닌가요? 저 얼라스로 바꿔 쓸수 있죠. 라츠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He didn't talk a lot. 무슨 뜻이다? 많은 이야. 많이야. 많이. He didn't talk a lot. He didn't talk much.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일단 focus on은 뜻이 뭔데? 집중하다인데 여기 시제까지 맞춰서 뭐로 바꿔 쓸수 있지? He just 영영풀이 대충 하고 있죠. He just pay attention to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얘 뭐의 투야? 전치사입니다, 이거. Pay attention to me. 이렇게 쓰죠.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해야 됩니다. 이거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이건 그냥 사진 찍는 거. 그래서 taking은 당연히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아직인 거. 동명사죠. 그렇습니까? To take로 바꿔 쓸 수. 그렇죠.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 동사가 오고 싶으면 to 부정사의 명사형 용법이 아닌 동명사 형태인 ing가 와야 되고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에
하고 있었다. 다음,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동안. 그래서 while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여기에 주절의 시제가 뭐예요? 주절의 시제가. 이 부분이 주절이죠. 그렇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이 부분의 시제는 뭐가? 과거 진행형. 누가 뭐뭐 하는 중인 동안 누가 뭐 했다. 했습니까? while에는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과거, 아, 여기 있네. 과거일 때는 여기에는 과거 진행형으로 합니다. 뭐뭐 하는 중인 동안. 했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죠, 이거.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동안 누구는 뭐뭐 했었다. 뭐, 여기는 안 했었다지만. 그러니까 여기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다 걷어치우고, 그렇죠? 취업하는 동안 이래도 되죠. 취업하는 동안 간단하게 구로 바꿔보자. 취업하는 동안, 그렇죠? During the game 되겠죠 이거. During the game,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aking pictures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taking pictures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그렇죠. 현재 분사, 사진 찍는 중인이죠, 그렇죠? 미스터 한은 절대 사진 찍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죠, 동명사. 사진 찍는 거. 그러면 스탑은 누구처럼? 스탑은 누구처럼? 그렇죠. 스탑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에 대한 대답으로? 뭐에 대한 대답으로?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하면 목적으로서 뭐만 가능하다? 그렇죠. 동명사만 가능하다 했죠. 하지만 투두가 못 오는 건 아니라 했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다란 뜻이 된다 이 정도. 좀더 처음 듣는 친구를 위해 자세히 설명하면 stop은 사실은 멈추다란 뜻인데 두 가지 멈추다가 있다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란 뜻도 있고, 이 멈추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이동을 뭐 하다? 이동을 멈추다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때이 하는 것은 뭐의 형태밖에 안 되고 ing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멈추다 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그녀를 뭐 이쁜 여자애가 있어, 이쁜 여자애가 있어서 그녀를 한번 쳐다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 이런 거할 때는 I stopped to see her. 그때는 to도가 올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to see her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멈췄다? 왜 멈췄다? 그녀를 보기 위하여. 그래서 부사자용법이지 목적어로서 온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stop의 목적어는 동명사밖에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문제를 내겠죠. 됐습니까? 절대 시간, 뭐, 한 시간 못 쉬었고요. When the Korean team scored the goal. 그래서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국 팀이 한 골을 득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그러나.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to take pictures, to 부정사네요. 명형부 중에 뭐죠? 그렇죠. 명사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계속했다죠. continue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암만 길어봤자 it 무슨 어? 목적어죠. continue 사진 찍는 것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in order to, so as to 쓸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안 되죠.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만 된다 했죠. 그러면 이 친구 taking pictures로 바꿔 쓸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 love, start, begin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잡식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he, 뭐, Mr. Han would come and continued taking pictures도 된다. 동사의 형태에 대한 문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미소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잡을 착, 팔로우 해봤습니까? 포토그래프라는 잡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는데? 미스터 한을 만났는데, 미스터 한은 신문 기자죠. 사진 기자인데. 그냥 신문은 아니고, 제목이 무슨, 뭐라는 회사였더라?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데일리 스포츠였죠, 데일리. 데일리가 참, 아, 데일리란 단어도 한번 알아볼. 그렇죠. 그러면 매주는 뭐지? Every week, every week는 어찌씨라서 안 되고요. 어떤 씨는 weekly가 매주의죠, 매주의. weekly, 매주의. 그러면 매달의는 뭘까? Monthly. 그렇죠, monthly. 하나를 가르쳐 주, 아, 둘을 가르쳐 주든지 셋을 아는군요.
MONTHLY, monthly. 그러면 매년은 뭘까? 매년은 yearly. 그렇죠. year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daily, weekly, monthly, yearly. 그럼 시간마다는 hourly. hourly죠. 매 시간마다는 hour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사, 시간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어떤 시 만들 수 있다. 매일이 뭐 내용 파악입니다. 이 사람은 터커티브한 사람이야, 터커티브하지 않은 사람이야, 미스터 하는? 터커티브, 어떤? 수다쟁이. 그렇죠. 수다쟁이가 아니죠. 많이 말을 안 했죠. He didn't talk a lot. 뭐 할 뿐이었어요. 사진 찍는데 집중을 할 뿐이었죠. 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막 들리고 있었지만 절대 뭐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진을 계속 찍었다.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바꿨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사진 찍는 걸 계속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he kept taking pictures 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he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는 내용상 Mr. Han kept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을 계속했다로 바꿔 쓸 수 있죠. continued to take pictures도 되겠죠. 오케이. 심지어 뭔 일이 일어났어? 그렇죠. 한일전인데 한국팀이 막 득점했으면 난리 나죠. 그렇죠. 모든 사람 당연히 이랬겠죠. 하지만 어땠어요? 그렇죠. 가만 상태였죠. 그렇죠.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리고 사진을 계속 찍었답니다. 이상한 아저씨죠. 그러니까 네,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축구 경기 진짜 재미있게 즐겨본 적이 없겠죠. 그건 안 된 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빈칸 채우기 가볼까요? After the game, he showed me the pictures. Amazingly, he took more than 500 during the game. 계속해서 he said if you want to become a photographer then you are coming up all the time and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After the game, he showed me the pictures. 게임, he showed me the pictures. Amazingly, he took more than 500 pictures during the game. He said,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and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문법적인 것은 뭐 안 보이네요. 근데 이거 옛날에 여러분도 한 적 있는데 내가 뭐 할지 아나? 그러면 넌 알고 있네, 기억하고 있네. 일단 문장을 여기서 끝났다 치고요.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문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지금 듣고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낼 만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이걸 무슨 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학교에서 얘기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얘기해 주고 뭐 일단 뭐 more than 뭐 이건 거의 복습으로 보이네요. 일단 he showed me부터 보겠습니다. After the game, he showed me the pictures. 이거 몇 형식 문장이죠? 이거 사형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사형식이니까 어떻게 하라 얘기하겠죠. 어떻게 해볼까요? He showed the pictures to me. To 들어가야죠. Give처럼 to 쓰죠. He showed the pictures to me. Amazingly, surprisingly랑 비슷하지만 본문대로 외워봅시다. Amazing, 놀랍게도 he가 took 했죠. Okay. More than 500 pictures는 500장 이상의 사진이란 뜻이고 이거 한 단어로 바꾸는 거 전에 했었죠. 뭐였더라? Over. 반대말은 뭐였더라? Under. 그러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고르라 그러면 more than도 고르고 over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Under는 안 고르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다 설명했는 거 시험 문제 냈잖아요. 몇 가지만 약간 머리 쓰는 거 했고요. 됐습니까? 뭐 during 어떤 것도 나오죠. 시합하는 동안.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그럼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해석은 네가 좋은 사진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바꿔서도 똑같은 표현이죠. And if you don't, If you don't, your if you want to become a photographer, yeah. 자, 이 문장은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내용이 안 돼서 안 되네요.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세요라는 문장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한다라는 명령문 플러스 and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내용상 안 되네요. 오케이. 그럼 내용 파악만 하겠습니다. 만약 네가 굿 포토그래퍼였다면 네 카메라를, 자, 캐리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갖고 다녀라. All the time. All the time 뭐하고 의미는 똑같죠? 올웨이즈하고 똑같지만 쓰는 자리는 다르죠. 그래서 올더 타임을 올웨이즈로 바꿔서 이 문장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lways carry your camera.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이니까 Always carry your camera 해도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같죠. 그다음에 일단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은 일단 무슨 급 비교라고 하죠? 그렇죠. 원급 비교라고 하죠. 여기에 이 부분에 그 뭐가 원급이라서 원급 비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뭐가 원급이라서 원급 비교라고 하는 겁니까? 유치니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아,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여기에서 뭐가 원급이라서 take가, 아, 동사가 원급 비교급입니다. 그렇죠. many가 원급이라서 했죠. 그래서 그럼 many의 비교급이 있겠네. many 비교급 뭔데? 아, 그래요? 뭐가 비교급이죠? 최상급은 뭐예요? Most.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many가 원급이라서 이걸 원급 비교. as와 as 사이에 뭐를 집어넣는다? 원급을 집어넣는 말이죠. as many pictures as you can. 해석도 중요합니다.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은 사진을 찍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ou can은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possible로 바꿀 수 있죠. 다음 했죠. take as many pictures as possible. 그래서 가능한 빨리가 뭐예요? 가능한 빨리. 그렇죠. As soon as possible. 줄여서 뭐라 그래요? ASAP 이라 그러죠. ASAP. 그렇죠. ASAP 라 그러죠. 이렇게 되었네요. 일단 빠트린 거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내용 파악은 뭐다 됐죠. 짧은 부분. 그래서 뭐 얘기 안 하는 더 students chose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spend 어쩌고저쩌고 뭐 관계대명사 얘기 안 했을 리 없고요.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set up things도 되고 set things up도 되지만 set them up 이어 동사의 목적어의 위치에 대해서 다리 사이에 이것은 대명사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대명사로 바꿔 쓸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낀가 나라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뭐 to start the day 하기 위하여라는 저 여기 목적이라고 했는데 나는 목적이라고 안 그랬죠.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의도라고 했죠. 의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 to so as to 그지 명현아 그렇죠. in order to so as to 이런 거 여기다 쓸수 있죠. in order to start the day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she was kind enough 저이 문장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낼수 있는 다양한 내가 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것들 다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거. She was kind enough. 뭐이뭐한네 문장 정도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문장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려준 그네 문장 정도 알아두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가 되겠죠. 충분히 친절했다. 뭐할 만큼, to show me 할 만한, 나한테 보여줄 만큼. 뭐, 시험 문제는 뭐, how to도 보이고, 뭐, enough to도 보이고, 쎄고 다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전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서 보시던지요. Why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Mr. Han never stopped. Mr. Han kept taking picture. 계속 사진 찍었다. 사진 찍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 While은 시간의 부사들이다. Stop은 목적으로선 doing만 가능하다.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Never가 붙었으니까 절대 멈추지 않았다. 비교해가고 있죠. Stop 뒤에 to do는 이 to도가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는 to도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으로 여기 목적이라고 또 써놔서 이게 목적이란 말 자꾸 쓰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의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목적으로서 to do가 온게 아니고 부사로서 온 것이다.
스탑이 어디 가다 멈추다 할 때는 당연히 타동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목적어로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f 조건절에 대한 얘기죠. if you want to 뭐 그렇다면 좀 그래서 뭐뭐 한다면 뭐 해라 이죠. 그 다음에 as 원급 비교에 대한 얘기 되었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기타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수학과가 쪽 빨리 왔나봐요. 머리를. 자, before you read me. 이게 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Mr. Meng was at the zoo. He was. 그렇죠, he was supposed to take care of the monkeys. 이름이 Mr. Meng인데요. Monkeys를 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One day, he saw a baby monkey crying.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it. 책에 나오는 어떤 애도 이랬었죠. 됐습니까? He ga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him. 계속해서 but it 칸이 두 개네. 그렇죠. But it 그렇죠. Continued to cry. 과거니까 continued continued to cry.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when he gave one more banana to the monkey, it stopped. 그렇죠. 오케이. 뭐 하면서 선생님 어디 비출 거라 뻔하게 다 알죠. Mr. Meng walks at the zoo. 왜 꼬라지가 있구라지, works는 왜 꼬라지가 있구라지, 그 다음에 he was supposed to take care of. 뭐, take care of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죠. 얘 형제들 좀 소환해야 되겠죠. 형제 소환해 주시고요. 같은 말 얘기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one day he saw,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 crying에 대해서 우리 좀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One day he saw a baby monkey crying. 1번이냐 2번이냐. 그 다음에 얘가 다른 형태, 동사니까 뭐 다른 형태 가능한 거 혹시 없는가. 뭐 원형이나 to, do나 뭐 아니면 과거형이나 뭐 이런 거 뭐 PP형이나 이런 거 가능한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r. Meng ga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it. To comfort it. To comfort it에 대한 얘기. But it continued to cry. When he gave one more banana to the monkey, it stopped crying. 자, before you read인데요. 저 앞에서 나왔던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일단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 중에 뭐가 보이나요? Be supposed to도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Continue to도 보이죠? 그 다음에 stop doing 이런 것도 본문에 나왔던 거 그대로 보이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 뭔 시제야 이거? 네. 왜 현재지? 사실. 그렇죠, fact니까. 근데 여기는 왜? 여기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죠. 그렇습니까? 과거에 무슨 과거에 미스터 몽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무슨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과거의 경험. 이 경험입니까? 그렇죠, 의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의무 사항이니까 뭘 쓰고 있다? was supposed to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뭐 비슷한 것은 h로 시작하는 건 was supposed t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도 비슷하죠. should은 조금 어색하겠죠. he had to take care of the monkeys. he was supposed to. 그 다음에 take care of 같은 말들 쭉 소환해 볼까요? look after. 잠깐만, 네가 해봐. look after. look after care. 뭐? care for. Before, 또 그렇죠. Care about 아니에요? 아, 이제 드디어 벗어났어? 됐습니까? 맨날 care about 하던. Care about은 뭐 뜻이야? Care about 관심을 가지다. 그렇죠. 마음 쓰다, 신경 쓰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죠. 돌보다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됐습니까? 뭐 이거 너무 많이 쓰면 돼. 안 할게. 미안.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care about은 뭐 염려하다, 신경 쓰다, 관심 가지다. 그 다음에 이 crying에 대해서, 그래서 이 crying 명인아, 이거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어느 날 그는 현재 분사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이거 무슨 동사죠?
지각 동사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는 울고 있는 아기 원숭이를 보았다.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다른 형태는 뭐 하는 거지? To cry. 아니 그냥 cry. 그렇죠. Cry죠. 왜?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형성 동작은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로 하든지 뭐뭐 하고 있는 녀석을 봤다고 얘기하든지 두 가지 doing이나 또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가능하고 이 자리에 cried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Mr. Mom은 울고 있는 아기 원숭이를 봤다 해도 되고 아기 원숭이가 보았다 해도 되고요. to는 안 되죠. 네, 그래서 Mr. Moon gave the monkey one banana to comfort it. 그래서 이 to 부정사 to 뒤에 두 왔으니까 to 부정사 명형 부 중에 당연히 부죠. 뭐를 나타내는 의도. 그렇죠. 바나나 한 개를 준 의도죠. 왜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in order to so as to가 성립하죠. 됐습니까? 달래기 위하여 바나나 하나를 주었다. But the monkey continued to cry. 명형 부 중에 당연히 명이고 continue니까 뭐로 바꿔서 된다? crying. 둘 다 되죠. continue to도 되고 continue doing도 되지만 but 자 만약에 continue가 아니고 뭐였다면 kept였다면 it kept crying 밖에 안 되죠. keep doing 밖에 안 되죠. but it kept crying. It never stopped 그렇죠, crying. It never stopped crying. It continued to cry. When Mr. Moon gave one more banana. 바나나 몇 개 먹었어요? 그렇죠, 두 개째죠. 그렇죠? One more banana. 그래서 monkey 했을 때 It stopped cry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1번이야, 2번이야, 동 명사고 stop에 무슨으로 써왔다? 목적어 to cry 형태로 쓸 수 없죠. 그렇죠? 만약에 to cry로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뭐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 울기 위하여 잠깐 멈춰섰다가 네. 여기 문장의 의미는 우는 것을 멈추었다 울음을 그쳤다가 돼야 되는 거지 울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가 아니니까 to cry 형태로 쓸 수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본문에도 나오고 여기도 반복해서 나오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충분히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오케이. 난 focus on language. focus on language는 주로 뭐를 다루는 거더라? 문법이나 또는 수어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죠. 오케이. 그럼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t was my lucky day. It was my lucky day. Lucky day. 그래서 왜 lucky day라고 하는지 이제 나오겠죠? 가볼까요? In the morning,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계속해서 가볼까요?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 won on the street. 그리고 while I was going my while I was on my wa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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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saw the girl I like. 그래서 as soon as I got home, it started to rain heavily. 아, 그러면 내용 파악 먼저 해볼까요? 이거 어떤 날이래요? 운 좋은 날이래죠. 운 좋은 날이라고 한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지 봅시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말로 얘기해봅시다. 내용 파악이니까. 버스 정류에 도착하자마자 버스 업체. 그렇죠. 그래서 뭐 하지 않고 바로 탔다. 기다리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서 영어로 without waiting. 그렇죠. Without waiting. 됐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5천원 발견. 그렇죠. 그렇죠. 언제 5천원 발견했나요? 집에 가다 발견했죠. 그렇죠. 그렇죠. 학교 가다가 발견했죠. 5천원. 됐습니까? 집에 가다 발견한 거 아닙니다. 제대로 연결해야죠. 학교에 가다가 5천원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좀 공부하는 동안은 이렇게 자고 있었겠죠.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뭐 하는 도중에
도중에 어떤 행운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애를 봤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착하자 뭐 했습니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단 말이죠. 네 가지 운 좋은 일 때문에 어떤 데이? 럭키 데이라고 얘기하죠. 봅시다.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이거 이외에 뭐 오후에, 밤에, 저녁 때, 새벽에 뭐라 그런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그러니까 arrived 하고 got 하고 뭐 비교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니들 짜증나게 이걸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얘기했죠. as soon as 주어 동사 뭐에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뭐에 무슨 절. 근데 여기에 다르구나. 주어가 달라서 좀 얘기하기 어렵고.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When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뭐 계속해서 뭐가 보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 나오네 이게. 그렇죠?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 on the street while I was on my way home. 됐습니다. 네, 이 부분 이거 잘 안 외워집니다, 학생들. 그쵸? 누가 어디 가는 도중에 할 때 on 소유격 way. 보통은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to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왜 to가 없는지. 그쵸? 중1 버전, 중1용 질문이고 여기 to가 왜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I saw the girl alive.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말이 있죠? I saw the girl alive. 그쵸? As soon as I got home, it started to rain heavily. 이게 무슨 시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가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명형부 얘기해 주시고요. 얘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말이 닿겠다, 그쵸? 뭔가? 오케이. 그래서 in the morning은 아침에죠? 그쵸? 그럼 오후에는 뭐예요? In the afternoon. 저녁 때는? In the evening이죠, 그쵸? 맨날 빼먹더라, in the evening. 그렇죠?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됐습니까? 새벽에는 at dawn이죠. 됐습니까? 네, 이건 통째로 외워야 할 거.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at night, at dawn. 이런 것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자, 그래서 arrived 무슨 시제예요?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그렇죠. 시제 일치죠. 근데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좀 독한 마음 먹고 얘를 뭐로 바꿔놓고? 뭐로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따구 문제 내면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는데 이게 과거에 도착했는데 내가 왜 현재 도착해 하면 되겠죠. 시제 일치 주의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자, 이 문장 여기서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 won on the street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동작이 두 개 나오는데 한 동작은 이렇고요,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뭐 하는 도중에 뭐 했대요. 학교로 걸어가는 도중에 5,000원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이게 이 시제가 무슨 시제라면? 과거 시제라면 무슨 시제를 해야 된다고? 네? 과거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도중에 뭐뭐 했다. 그럼 이게 뭐뭐 한다가 현재 시제면 여기는 무슨 시제라 해서 현재 진행형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진행형 보이죠? while에는 보통 주전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뭐뭐 하는 도중에라는 뜻으로 이렇게 과거 진행형의 동사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걸 봐서 내가 나중에 while I walked to school 이딴 거 그렇죠 해놓고 while I walked to school이 맞겠냐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이 맞겠냐 이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거꾸로 I was found finding이 맞겠냐 I found가 맞겠냐 이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도중에 걸어가는 도중 was walking I found 이렇게 정렬해야 됩니다. while이 들어갔을 때 뭐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 또 보이죠? While I was 아 이건 아니군요. 자, 그래서 누가 어디 가는 도중에는 on one's way to인데 여긴 to가 왜 없다? 이 home이 그렇죠. 집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서 집으로라는 저 태어날 때부터 뭐인 뜻으로 쓰였다? Where 했습니까? 보통 학교 내가 학교 가는 도중에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내가 학교 가는 도중에 on my way to school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죠. on one's way to. 근데 home일 땐 to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I saw the girl I like.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할 말 뭐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Whom, that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목적격이라서 생략해놨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아이. 또 보입니다. 애순해져.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언제 뭐 했다, 언제 뭐 했다, 언제 뭐 했다의 향연이죠. 그렇죠? 이거의 중요 문법이 뭐였어요? 시간에 부사적이니까 시간에 부사적 잔뜩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rain, 명형부 중에 당연히 뭐고 명사적 문법이고 raining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죠. start니까 like처럼 다 좋아하고 heavily 무슨 시? 오케이. 그래서 어찌 내렸다? 심하게 내렸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돼? heavy 쓰면 안 되겠죠. heavy는 심한이죠. 심한. 물론 무거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한이 오면 안 되고 심하게가 와야 되겠죠. 심하게 비가 내렸다니까. 동사를 꾸미려면 부사가 써야 되겠, 사용돼야 되겠죠. heavily 대신에 또 h로 시작하는 건 뭐 또 있잖아. 심하게라도 좀. 하들리. hardly는 뭔 뜻인데? 그거 가끔. 아, 그래요? 때때로. 하들리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빈도 부사였어. 네버. 네? 네버리랑 같다. 네? 네버리다. 때때도 사지 않는다. 그렇죠. 네. 내 안에 뭐 있다였어 이거. 나. 그렇죠. 이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빈도 부사들이죠. 그러니까 heavil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hard죠, hard. 어찌 내렸다? 심하게 내렸다. 그쵸?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writing workshop A 가볼까요? I'm interested in cooking. 계속해서 I want to be a chef. 뭐 chef도 좋겠죠? I want to be a chef, or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계속해서 So I will study cooking as soon as I 졸업하다. I 졸업하다 G로 시작하는 몰라? graduate as soon as I graduate 무슨 스쿨? 하이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그치, 수민아. 그쵸? 체력이 반전되고 있죠. 충전기에 가서 좀 꼽아놔야 되는데, 충전을 못하고 왔고.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계속해서.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그치, Japan. 푸드 말고 좀 좋은 거 없나? 재팬이즈 쓸 줄 아시죠? 자, 이 문장 무지하게 중요해 보이죠? 딱 봐도 그쵸? 그쵸?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계속해서? When I Get. Okay. 또 중요하죠. When I turn 30. When I turn 30. 잘 알아두세요. 나 몇 살이 되다 할 때 이거 씁니다. Turn 30. When I turn 30,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start working in a big restaurant. While I walk,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young people. When 좋다. When I turn 칼이 모자라네. When I turn 해도 되는데요. 이거 쓰면 되지 않나 이제? I will turn. 아, at, 아, at이 저, 아, 접속 써도 돼? at I will 이렇게. 38세에 at.
그래서 단어를 공부 안 하니까 그렇죠. At the age of 아 At the age of 38 At the age of 38 At the age of 38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Every Sunday I'm going to invite poor people to my restaurant and 그렇죠 Serve them the best ramen in the world. Okay, I'm interested in cooking. 일단 자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I want to be a chef. 난 셰프가 돼. I want to be a cook. 되고 싶다. 쿠커는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요리 기구가 되고 싶진 않겠죠. 쿡은 저 자기 혼자 하는 사람과 하다가 다 되고 ER 붙이면 도구가 된댔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 되고 싶습니다. So, I will study cooking.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I will study to cook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I will study cooking. 요리하는 것을. 근데 이거 learn도 되죠, 이거 learn. 그렇죠? 그럼 learn은 누구처럼? 저 to cook으로 바꿔야 되겠죠. So, I will learn to cook 해야 되죠. So, I will learn to cook. I will study cooking.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this is까지 한 문장을 끊어서 얘기하면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 뭐 한번 쭉 얘기해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이 문장 중요한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하자마자 뭐뭐 할 것이다 또 일단 외워야 될 단어부터 보이죠. 외워야 될 단어가 뭐가 보입니까? Graduate from 맞습니다.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graduate from 전사까지 붙여서 외워도 돼요. Graduate from graduate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어떤 장소를 졸업하다 할 때는 from이라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Graduate from 또 축구명사 무슨 점을 꼽은 게 바로 있죠?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렇습니까? In order to sell it to go 그 다음에 일본 음식 Japanese dishes 그렇습니까? 맨날 Japanese food만 하지 마시고요 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뭐라 그런다? Dish 전체적으로 뭐뭐 하자마자 자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그렇죠? 수민이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한다 그랬더라? 이 문장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한다 그랬더라? 위를 여기 빼버립니까? 그거보다 더 문체책이 프롬을 빼요 프롬을 뺀다 여기다가 뭘 넣고 위를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응? 그쵸? 여기다 위를 넣으면 왜 안 된다 그랬더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ill you go to Japan? When will you go to Japan? 언제 일본 갈 것이니? 내가 학교 졸업하자 맞아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앞만 길어봤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보르장머리 없이 못 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요약하는 문장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I가 아니고 그때부터 뭐로 써야 돼? 뭐로 써야 돼? He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He로 바꾸면 As soon as he graduates from school 이렇게 돼야 되겠죠 S 붙여야 되는 거 알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30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여기에 뭐 놓고 싶은 욕망이 막 들어? 위를 놓고 싶은데 여기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 언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여기에서 일할 거니라고 물을 거니까 When I turn 30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지 When I will turn 30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으로 되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to work 되겠죠. 스타트는 다 가지니까 큰 식당에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형태에 대해서 또 물어볼 겁니다. To work나 working 되겠죠. In order to, so as to work는 안 되겠죠. 목적어기 때문에 명사제공법에 to do나 또는 동명사 주인이 되겠다. While I work. 선생님 while 뒤에는 진행형 온다면서요. 이거 언제 일이야?
미래일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 현재 시제 썼죠. 무슨 시제가 또 무슨 시제 대신하고 있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고 있죠. 내가 뭐 하는 동안? 일하고 있는 동안. 여기 절대 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will 있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했어. When will you write some books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쓸 거니? 내가 일하는 동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will을 넣어야 말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속 나오죠. 이게 왜 나왔는지 뻔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죠. 시간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가지고 분명히 시험 문제 내려고 이 문장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저 책 몇 권을 쓸 거죠. 누구를 위한 책이래요? 누구를 위한 책? 그 다음에 몇 살 됐을 때, 38살 됐을 때 나는 뭐 하는 것을 원한대요? 무슨 식당 열고 싶대요? 그렇죠. 나만의 라면 식당을 뭐 하고 싶다? 열고 싶대죠. 됐습니까? My own 어떤 것 하면 내 자신의, 여기에 own은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동사.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나만의. 나만의, 자신의. 얘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죠? 소유하다. 그렇죠. 여기는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자신의라는 소유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단어의 뜻으로 왔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라면 식당을 열고 싶다. Every Sunday.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죠? 일요일마다니까, 수민아. Sundays. 그렇죠. On Sundays. 계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뭐 할 계획이래요? 방문할 계획. 아, 인바이트? 초대할 계획. 그렇죠. 누구를? 거지.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이거 다른 표현 뭐 있죠? 그렇죠. The poor. 어제 얘기했던 거죠. The plus 형용사죠, 이거.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입니다. 어디에다가 소재, 식당에다가, 그리고 뭐, 여기에 생략된 말 뭐죠? I am going to serve. 그렇죠. I am going to serve. 뭐 할 예정이? Invite 할 계획이고, I am going to serve. 누구에게 대문 뭐 대신 왔어요? Poor people. 그렇죠. 무엇을?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라면을 대접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디를 졸업하다? Graduate from. Graduation은 명사고요. 그치 수민아? 그렇죠. 밑에 목까지 이제 네가 하는 거구나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분명히 경고를 준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시간의 부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언제 희망사항입니까? 미래의 희망사항이죠? 네네. 그럼 내용 파악해봅시다. 그쵸? 그쵸? 이 사람은 요리하는데 관심이 있죠? 네. 그쵸?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30살. 그쵸? 서른 달에요? 확실해요? 네. 그쵸?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볼 계획이래? 일본. 왜 갈 계획이래? 일본에는 최고의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 아니겠죠? 안성탕면 끓여주는 라면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아, 일본 라면 끓여주는 양 열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일본에 갈 계획인데 언제 갈 계획이에요? 아, 30. 졸업하자마자. 그렇죠. 졸업하자마자. 네.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나이로 따지면 이 사람이 고등학생이라 치자. 그렇죠? 그러면 몇 살 때 가겠다면 20살 때쯤 가겠단 말이고 19살 말이나. 그렇죠? 20살에 일본 가서 일본 요리 음식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를 쓸 계획이 있죠. 뭘 쓸 계획이에요? 소설책인데요? 요리책이죠? 요리책은 요리책인데 대상이 있죠. 그렇죠? 누구를 위한 요리책을 쓰세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요리책을 쓰세요? 그렇죠? 별 관심이 없죠. 그렇죠? 자, 집에 가서 시간이 많은가 봐. 영인아. 아니야? 시간 없어? 보면은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어? 그래, 그럼 수업 시간 끝내. 어? 문장 외우랍니다. 어? 따로 시간 내서 문장 외울 거예요? 어? 시간이 많은 모양이죠? 다른 과목 다 끝내놨나 봐. 그쵸? 영어 수업 시간에 다 수업할 때 외우시든지. 됐습니까? 시간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위한 요리책? 젊은이들을 위한 요리책이죠.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요리책입니까? 이런 거 섞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보는데 꼭 걸려드는 애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젊은이를 위한 요리책을 언제 쓸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38세. 38세에 쓸 계획이래요? 아니요. 그렇게 섞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몰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언제 이 사람이 30살 돼서 한국 와서 뭐 할 때쯤? 큰 식당에서 일할 때 쓸 거래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른 살에서 서른 여덟 살 사이에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른 여덟 살 때는 자기만의 가게를 열 거고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뭐를 요리할 건데? 라면을 요리할 건데, 그렇죠? 매주 무슨 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라면 팔았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라면을 팔 거래도, 그렇죠? 자기의 라면이 어떨 거다? 그 전 세계에서 그렇죠? 세계 최고 라면 될 거래죠. 그렇습니다. 내용 파악 잘 해주시고요. 문법적인 내용도 많이 문제 될 것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rap up 8 to 9.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시 시작했는데? 저희 7시 그렇죠. 한 시간 됐네. 충전도 좀 해. 어? 알겠습니까? 엔돌핀 좀 발사 좀 해. 시험 기간이야. 알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Hi. I am 한 사진이네, 한 사진. A photographer. 그래서 I take pictures of a sporting event.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but it is not an easy job. 어, 그래서 easy job이죠. 원래 job인데 job이 앞에 있네. 그렇죠. Not an easy one이죠. 이거 비슷한 거 빈칸 언제 채워본 적 있죠? 이거. 예, 어디서? 됐습니까? 멀리도 아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Yesterday I took pictures at a basketball game. Everybody cheered. 이거 지정하고죠.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I was supposed to keep. 그렇죠. Keep. Come and take pictures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A photographer must focus on his work all the time. 자, 봅시다. 여기는 시제들이 좀 섞여 있죠. 그렇죠? 시제들이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 이 시제 왜 현재 시제다, 왜 과거 시제라는 건 뭐 뻔하긴 합니다. 근데 시제에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툭을 써놓고 만약 틀렸냐 이거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툭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뭐 살펴볼 부분 스포팅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 붙었으니까 1번이냐 2번이냐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뭐 얘에 대해서 아이디 붙었으니까 얘기할 게 있죠? But it is not an easy one. 자, it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됐습니까?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But 뭐 it하고 it하고 뭐 같은 얘기겠죠. I mean, one에 대해서도 뭐 어제 했고요. Yesterday I took pictures at a basketball game. 전치사도 보이죠?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I had to. 이거 본문에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었죠. Keep 뒤에 무슨 씨 왔네요. and 자, 얘는 왜 꼬라지가 이 꼬라지일까? 그렇습니까? 왜 원형일까? And take pictures. 다음에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to 도네요. 명형부 얘기해 주시고요. just one good picture. a photographer must focus on. 이거 아까 전에 뭐로 바꿀 수 있다 했고요. 이거 뭐로 바꿀 수 있겠네요. his work for time.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거 네? 이거 명형 중에 뭐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그래서 동명사죠. 왜? 주사의 목적어. 아, 전치사의 목적어는 여기 있고요. 아, 꾸며주면 형용사, 현재분사. 아, 꾸며주면 이게 스포츠, 이게 스포츠가 명사인 줄 알았더니 스포츠를 하다라는 동사도 되니까 이 꼬라지가 됐겠죠. 그렇죠? 그럼 스포츠 하다가 스포츠 하고 있느냐, 스포츠 하는 것이야 지금. 왜? 얘 때문이죠. 자, 행사가 스포츠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뭐 스포츠 하는 것을 위한 행사.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 마치 슬리핑 백하고 똑같은 이유로 동명사죠. 자고 있는 가방입니까? 잠자는 것을 위한 가방입니까? 그러니까 얘 동명사란 말이죠. 행사는 행사인데 스포츠 하는 것을 위해 열린 행사. 동명사죠. 스포츠 하는 것. 그다음에 it은 뭐 되시겠어요? 그렇죠. A photographer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but photographer is not an easy job.
됐습니다. 포토그래프가 재미있는 일이고, 자 그럼 현재 분사조에는 알죠 많이 나왔죠. 저 직업은 직업인데 어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직업.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죠.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니까 ed형이 아니라 ing형 형용사 현재 분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Yesterday I took pictures 어디 어디에서니까 당연히 전서 뭐 at the basketball game에서 at이죠. Everybody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그러니까 이게 이 직업의 안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기를 뭐 할 수 있지만 즐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head to. head to는 언제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렇죠. 과거의 의무를 얘기할 때. 그래서 뭐가 무슨 형이 없어서 이거 쓰더라. 그렇죠. must만 과거형이 없죠. can은 could, shall은 should. must의 과거형 없어서 이거 쓰죠.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was supposed. 그렇죠. I was supposed to keep calm이죠. 됐습니까? I had to keep calm and. 자, 그러면 여기는 왜 take야? take a pie.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나 had to. 그렇죠. 아, I만 생각된 게 아니고 I had to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만 했던 건 두 가지죠. 뭐 해야만 했었다?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다. 뭐 해야만 했었다? 사진을 찍어야만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툭이 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다 툭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 툭이 못 오는 이유는 여기 I had to가 생겼죠. had to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take거나 took거나 그거 그거잖아 뭐 했는데 그런 거 갖고 시험 문제 자꾸 내는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자, to get just one good picture는 해석이 뭐니까 오직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in order to죠. in order to so as to 얻기 위하여 찍어야만 아 집중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pay attention to 하고 같았죠. 오케이. should나 또는 뭐 have to 됐습니까? must 이런 것도 있죠. his work all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도가 잘 복습하시고요. 됐습니까? 뭐 질문사항 있나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 긴 시간.